진짜 부드송인데요. 여기 왜 이렇게 근접딜러가 많지? 지금 근접딜러만 5명, 죽기 6명, 근접딜러. 어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전장에도 무보도적 있나요? 네, 전장에도 가끔 가다가 무보도적들이 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뭐야? 이게 졌어요. 저건 져요. 어리석은 것, 죽어라! 뭔데 죽으란 말이야? 원거리 정실로 가자. 아, 그리고 이거 선한 수라마르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선한 수라마르인부터 찾아봐야겠다. 요거 찾아봐야지. 없죠. 퀘스트. 여기 있다. 커져가는 위기. 나 이렇게 안 했나? 지금 안 한 퀘스트들이 이렇게 많은데. 보자. 커져가는 위기, 계절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안 했대요. 경쟁자를 없애라. 그냥 흑마로 하라고? 아, 근데 흑마가 명성이 낮아갖고요. 됐다 많이 남았어. 한참 남았네요. 됐다면 진짜 정말 한참 많이 남았어. 고술로 바꿔야겠다. 여기 보이는 요거 퀘스트도 해야 되죠. 요거 라이나 다크스로. 저기 있는 퀘스트도 하는 거죠. 밤의 요새를 공격하려면 메마른 자들을 준비시켜야 해요. 평판 올려야 캐가 나와요. 지금 매우 우호적이거든요. 곧 있으면 확고 찍겠어. 해로운 생물들로 가득하네요. 지옥 영혼 요새의 포를 이용해 저 더러운 지옥 확고가 돼야지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지나갑시다. 지나가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매우 우호 2만? 아, 2만 아직 아닐걸? 요거부터 해보자 그러면. 아제루스 지켜야 합니다. 쩐다. 기억하세요. 근데 요거 해도 평판이 안 오르는데? 그쵸, 방금 거 했는데 평판이 안 올라. 그리고 또 여기는 허트모그 사원. 징하다 진짜 요거. 상대편 팀신인가? 팀신은 아닌 것 같은데.
아, 평판은 수라마르 전역회를 해야지 몰라요? 여기 이길 수 있을까? 어디? 법사, 법사, 암사. 아, 법사, 법사, 암사야? 헤드, 수양사제. 졌다! 졌어. 진 거 같죠? 조합으로는 우선 졌는데. 상대편 근접 딜러가 별로 없다는 게 좀 어. 그래. 아니야. 조합은 우리도 좋은 건 아닌데 절대 밀리는 건 아니야. 진 거 같은데 지긴 지겠지? 네. 화끈한 전장을 만나본 게 그 언젠가. 와우 개꿀잼. 아, 난 요즘 와우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 한 판도 못 이기는 날이 많아. 가자, 블러드 써줄게. 맞서자.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마도.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절 반격. 얼음 반격. 얼반 끝. 피가 왜 이렇게 안 다냐 너? 대마도. 대마도. 심사. 어우 여기 있던 우리 힐러님들 어디 갔지? 믿고 싸웠는데. 중앙으로 보이세요. 어허허. 지금 중앙으로 좀 모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니요, 또 귀신같이 역전할 겁니다. 아, 우리가 지고 있는데 호드가 역전을 한다고? 뭐 통감. 유경. 얼음 방패. 넌 뭐야 저식은? 와. 반격 토템 방금 지렸고. 나도 깃발 들고 와야지. 얘는 깃발 들어도 돼요. 어 죽기다. 죽기야. 또 머리끄댕이 잡힐라. 어 저거 갖고 와야지. 나 공 들었디. 나 좀 지켜달라는. 나도 좀 지켜달라는. 사정거리에서 엄마 어. 어. 물장어리 마법장어
아, 지켜줘! 아, 머리 끝나! 공 들지 말까? 공 내가 지켜줄게. 홍근이 두 마리 치킨 맛있겠는데? 괜찮소? 진짜? 홍근이가 아니라고 호식이로 지켰어야지. 헤드가 힐 주네. 헤드 어딨지? 저 위에서 힐 주나? 시간 헤드 발견. 킬러만 잘 찾아내면은 다 끝난 거지 뭐. 유경? 대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법사가 저 위쪽. 법사들이 위쪽에서 딜하네. 어, 이거 벗어나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유경? 아, 잠깐 힐 좀 하고요. 영절을 나한테 그냥 쓴다는 거는 나를 안 때리겠다는 얘기 같은데? 리하이어 수업 취소됐어요. 어? 왜요? 선생님이 또 어디 아프셔? 유경? 내려가 이 자식들! 유경? 군산 넌 죽었다. 잡아다 이놈. 간다. 가다 치돌이. 사술. 아이 사술. 잠깐만.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본바야. 봄바이야 봄바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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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와! 오! 오! 하지만 윤회 윤회 됐다 어이 아 잡았다 그렇지! 양꾼 활충사 침묵의 사격 안 통했다 이놈아 안 통했어. 구속의 사격. 구속의 사격. 안 움직일 거다 이놈아. 도망가는 거 보세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노래 가사가 그런 거지. 어 전 양꾼 죽었구나.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아, 이제 공 들어도 되겠는데? 공. 어 공.
뭐해 임마! 뭐해 왜 여기서 어물쩡거리고 있어? 시원하게 들어갈 것이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얼간? 코트모어가 얼라인스가 앞서는 걸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경험 오랜만이야. 아, 얼라인스 승리. 바이언 0202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다. 여기 오랜만에 이겼다. 만년 동안 가짜 하늘 밑에 있다 나왔다. 뭐라고? 진짜 하늘은 해로. 만년 동안 가짜 하늘에 있었다. 만년 동안 갇혀 있었다. 지옥 영혼 요새에서 지옥 마력이. 그리고 이 수라마르 평판을 올리려면은 전역회를 해야 된다고요? 전역회 하면은 수라마르 오르나? 그냥 전역회 하지 말고 달라라니 키린토 요거 하자. 어 이거 키, 어, 키린토네? 잠깐만 달라라니 키린토 어, 이거 나이트폴론인데? 달라라니 키린토 어딨지? 전역회가? 던전 전역회구나? 자 여기는 오 나르탈라스 대학에 있고 물건 획득 물건 획득이 더 낫겠다. 저거 지금 즐거움이 가득한 통까지 하기엔 내 집중력이 너무 지금 많이 부실해. 나르탈라스 대학으로 가야 돼요. 키린토 보상하면은 그거 있잖아. 평판 올리는 거. 그거 차라리 그거 먹는 게 낫겠어. 직업 전당 보고서. 오. 미션을 두 개나 완료했네. 그래. 미션부터 확인하고 가자. 아, 근데 정술. 그나마 전장 좀 이기려면은 정술. 흑마도 아까 가만랩으로 그냥 이겼고. 또 뭐 있지? 전사도 승률이 너무 진짜 너무 우울해요. 너무. 직업이 성우이신가요? 목소리가 청량하세요. 청량 음료를 좋아합니다. 아니 청량리에서 이 청량 미안해요. 가자. 자 직업 전당으로 갈 겁니다. 근데 나도 성우를 할 수 있을까? 성우 시험 같은 거 봐도 될까? 헐 아직 이거 오죠 딸이? 내가 생각해도 오졌던 것 같아요. 전당 너무 지겨워요. 어? 전당 왜? 아니 나 미션 확인하려고. 요거 확인하려고 직업 전당. 요거 방어구도 하나 보내고. 오, 이거 재밌겠네요. 영을 따르겠노라. 그 다음에 어 이 600골도 보내고 싶다. 딱 되네. 어 보내버려. 추종자 레벨업을 해주고 싶은데 어 유물력 올려주는 거 많이 쌓였구나 지금. 레가르부터 올려야지. 힘의 용사들 좋아. 레가르 템 레벨 올리고 어? 어? 고술 뭐지? 아 나 고술 오금태 해야 되는데 고술 오금태나 좀 해볼까요? 아까 거래창에 아재 개그들이 생각남. 어 나도 그 안 좋은 기억이 다시 생각나.
보자. 이따가 방중하고 유튜브에다가 오늘 웃음 참기 영상이랑 올려드릴게요. 캠방송 미안하고요. 나르탈라스 대학으로 가려면은 일리다리 격전지로 찍어놓고 천장 열렸네요. 제7별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까 웃음 참기 못 보셨죠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 많죠. 문서 캠방송 미안해요. 요게 최신 캠들인가? 위쪽에 있는 게? 어. 안녕하세요, 부디송입니다. 잠깐만. 야, 화질 많이 좋아졌다. 저 한번 세연다연 관님 추천. 몇살 갔다 보냈는데? 네, 한 지금 40? 얼마? 40? 네, 조금 위험했다. 와, 나 하나 진짜 웃긴 거 하나 봤는데 요거 한번 볼까? 어. 아, 저 얼굴 좀 교체해 줬으면. 자, 얼굴이 공개되는데, 아우. 난, 캠 킬 때마다 참, 아유, 두나리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야, 뭐냐, 이거? 포기, 방특, 악사, 전사, 악사, 죽기. 야, 나랑 흑마님 빼고 다 근딜이야. 뭐지? 올 피부가 뽀얗네요. 세수해서 그래요. 네. 나 고술이네. 정술로 바꿔야지. 10초, 9초, 8초. 여기 정술로 가야죠. 아, 난리 났다. 어떡하니. 우리 왜 이렇게 근접딜이 많지? 네. 무섭다. 본바이야 이야 이야. 아, 광산에 죽기 두 명이 갔네. 블러드 키고요. 우선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 둘째. 아, 나 못 살릴까? 됐다. 폭풍 소자. 지진이네 좀 써주고. 10만. 아, 지진도 뭐 얼마 못 쓰고. 우리 힐러들 지켜줄 근접딜러는 없었나? 방특이 이렇게 있으면은 충격파라도 써주고 힐러 좀 지켜주지. 그러니까 보축 걸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신기님도 두드려 맞으면서. 아, 근접딜러만 그냥 생각 없이 많지. 다 죽었어요. 길 차이가 너무 엄청나다. 탈주하고 싶다. 느낌이 안 좋다. 아휴, 졌어요. 끝났어요. 이거 이런 너무 이렇게 밀리면은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죽기님 두 분이 가서 뭔가 한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제 전장 떠나기 시작한다. 나도 하기 싫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음모 쫓아가다가 죽게 생겼네. 이거 못 넘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진기 지금 헤드한테 힐 받고 있죠? 무적? 아 무적 너무한다 진짜. 10만 아유. 우리 신기 있어요. 이 보기로 나온 기사님이 신기해요. 우리 근접딜이 많긴 한데 아까 운무님 프리힐 하는 거 보셨죠? 힐러는 안 때려요. 근접딜러들이 그냥 근접딜러들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호드 근접딜러들은 우리 힐러를 신기님을 악착같이 물려. 상거점 이건 상거점 당해도 이상할 거 없어. 이거 복구하지 말고 그냥 냅두죠. 저 위안의 한 개 끊어야 되는데. 헤드도 있고. 구속의 사격. 아 아프다. 화신. 양꾼은 나 때리고 있고. 호드 승리. 아 차이가 너무 난다. 왜 이러지? 호드는 손가락이 6개 7개 달렸나? 왜 저러지? 어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승률이나 이런 게 너무한다. 어 그냥 이제 호드 아니면은 레이드 가란 그런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전장 진짜 답 없네. 네, 딜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 그래도 아까 한 판 이겼으니까. 한 판 이기고 한 판 졌으니까. 질 때는 그냥 너무, 뭐, 밀물 들어오듯이 그냥 훅 들어와가지고 져서 그렇지. 한번 가볼게요, 다시. 다시 가보죠. 아, 이게 내가 좀 시원하게 이기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좀 속상해. 이거 되나? 이거 안 되는데. 떴다. 아라시입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아라시네. 내가 공장인가? 아니네. 아, 이번에야말로 제발. 진짜 좀 속상할 정도로 못 이겨요. 승률이 너무 안 좋아. 죽기님들 많긴 한데. 역시 사랑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거 하고. 보기가 있네. 체력 어찌하면 올라요? 템 레벨이 높으면 돼요. 템 레벨이 올라가면 체력이 오를 거예요.
와이프 밑질투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퍼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가보자, 이겨보자. 막판 요거 요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처음에 저 이겼을 때 한 판, 그리고 방금 답 없이 졌을 때 한 판, 그리고 요거 지금 한 판, 세 판째 전장을 녹화하고 있는데 요번엔 좀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 노일이야. 아 근데 호두도 노일인가봐. 호두도 노일이야. 왠지 호두 기분이 팀신? 근데 노일인거 보니까 팀신은 아닌거 같아.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노일이라면 우리도 밀릴 거 없지. 너무 멀리 있지. 지진 계속 깔아주고 법사 좀 더 가까이 가야. 가까이 들어와. 어? 각 나온다. 보기 간다 따생.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됐다. 아 밀었다. 어, 쟤 언제 올라왔어. 잡았다 이놈. 야, 피 차는 거 봐. 역시 보호 기사가. 어? 오! 야, 이번에는 또 우리가 그냥 빗자루를 밀듯이 미네요. 재수가요. 따생 쿨하고 보인다. 따생 좋아. 성기사도 아주 고난인데 오늘. 영적 투신. 영적 투신. 반격 토템. 고추 지우고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놈. 아 쿨이야. 따생 쿨 왔어요. 저기까지만 가자. 못해. 어! 안 밀렸어. 어지. 어? 뭐지? 에이 지진이라도 깔았으면 좋았는데. 부활까지 4초. 따생은 쿨타임. 이번엔 뒤로 돌아갈게요. 맞기는 맞겠다. 맞기는 맞겠는데. 훈킹강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정부터 와 10만. 깃발 한번 클 했어.
방금 제재소 깃발 때문에 좀 쑥 들어갔다가 아 우리 수비 없나? 따생 쿨타임 맞고 가자 다시 가자 우선 저 뒤에 있는 애들 대마보 대마지 대마보 끝 생성 어? 됐다 어우 잘 막았죠 대장간 대다수 대대대대 공점양꾼 아 올라왔네 아유 지지는 잘 깔렸으니까 깃발은 당분간 지금 걱정 없고 어린 어린 끝 저 전사 돌진하면서 같이 떨어졌어 잡아놓고 방맛 방패 맞기 다시 떨어지고 좋아 굿진 굿진 충격파 후신 어 잠깐만 어 농장까지 찔렀고 우리가 사거점을 유지 어 저 전사 너무 무모해. 영도 맛. 다시 떨어지고. 됐어. 저 전사 계속 떨어져. 마호관이 두 명. 수중 보행이 있는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편해요. 어, 아, 나 지속 피해 받는구나. 정수른 광역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 수비 보면 안 돼. 지금 이번 판은 뭐 이제 팀신이나 이런 건 아니고 서로 비등비등 해갖고 정수리 되게 각이 좋아. 잡았다, 이놈. 어딜 요놈. 생석 상상 어 성기사 방패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신나 이야 스턴이 면역이네 하지만 잡았다 요놈 하는 거 너무 사기라니까 침무 환수 야 피 차는 게 무슨 잠깐만요 침망 마사 충격파 이야
시돌이는 쿨타임. 전사부터. 어? 내 데미지에 죽었네? 야, 어, 제발. 이쪽으로 와. 일로 와봐. 최저, 방벽. 굿즈. 방벽 끝. 아유, 못 떨어졌네. 최저 고수단. 지수님 추천 감사합니다. 혼돈의 카오스다. 와, 호두도 매섭다. 금 다수. 이번엔 금강으로 갑니다. 몇 번 죽었지? 다섯 번 죽었어요. 이번 판은 부드님이 만족하실 듯. 네, 이번 판은 얼렌스 분들 진짜 잘했어. 우리도 힘이 되게 좋았어. 치돌이 쿨 왔어요. 아, 근데 보호기사나 이 보호기사나 방특들이 너무 생존력이 너무 좋다. 대마도 잡으세요. 전세 극장 명적. 신 끝. 자, 힐 좀. 금광도 클 했고. 보랑님 추천. 다른 데는 어떻지? 감사합니다. 업버튼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대장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이겼다. 부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요번에는 피해량도 좋았어요. 사격양꾼님이 피해량은 1등이네. 멘탈 잡자 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징벌기사 징벌기사, 징벌기사님이나 다른 분들 쭉쭉 올려, 날려보낸 게, 아이, 그게 아주 컸네요. 그 따생이 그래도 멘탈 회복에 큰 거시기가 됐죠. 얘는 저번에 잡았던 희귀네임드구나. 아무튼 정수리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유, 꼬박꼬박. 고마워요.